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이 이제 저당이 걸려 있어요. 이제 차량 원부를 떼면 그 다른 사람 제 3자 이름으로 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요. 저희 근데 이제 저당 얘기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분이 요청을 해주셔야 되세요. 저희 쪽에. 저희는 그 사람을 알 방법이 없다니까요. 그러면. 안녕하세요. 몇 년 만입니까? 4년. 4년? 이야, 그동안 진짜 일 열심히 하셨네요. 근데 등록증이 응. 여기 차 뭐 저당이 잡혔던데 응. 우리가 최초 것도 저당이 잡혀있고 네, 캐피탈 그때 했었나요? 아니, 응. 저는 안 했고 그 응. 전주인이 했더라고 보니까. 어? 근데 이게 잡힐 이게, 수가 없는데? 이게 초범을 계속 안 지어지더라고 저게. 어, 그때 저한테 얘기하시지. 그때 당시에 명의 변경도 됐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이 이제 저당이 걸려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거 확인 좀 하려고요. 전산에 남아 있는 거면 설정 해지로 처리 좀 하려고. 그러니까 이제 차량 원부를 떼면 그 다른 사람 제 3자 이름으로 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요. 저희 근데 이제 저당 해지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분이 요청을 해주셔야 되세요. 저희 쪽에. 저희는 그 사람을 알 방법이 없다니까요. 그러면 그쪽에서 네. 역으로 연락을 해야죠. 우리는 4년 전에 명의 변경을 했다니까요. 그럼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. 매매상사로 이전을 했었는데 네, 저희 그러면 이 번호로 담당부서 접수한번 도와드릴게요. 네네, 꼭 좀 연락 주세요. 이게 풀려야지 뭐 이전도 되고 다 되거든요. 근데 왜 이게 그때 남아있었지? 어제 막 선생님하고 통화하는 것들 디저트라 같이 저한테 가는 거? 기억을 해요, 그걸. 오. 종종 봤거든요, 유튜브를. 아들놈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더라고요. 지금 휴업 처리를 잠깐 해놓으려고 그러는데 차 없어도 휴업 처리 되나요? 그럼 요거 끝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. 이전 되는데 시간 좀 걸려요. 요거 캐피탈하고 그 저당 풀고 진행하면서 그 다음 매도용 인감도 한 통 받아야 되고 그때 팩스로 넣어줘야 돼요? 아니면 아니요 등, 그 원본 떼가지고 네, 등기로 보내야 돼요. 2월 27일에 했는데 사장님이 이전 받은 게 7월 20몇일 7월? 네. 그 전 등록증에 첫 번째 등록증에 나온단 말이에요. 어, 차가 사고가 큰 사고가 있었어요? 금액이 큰 금액이 있다는데 보험 이력에 조수적 입금 하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. 어, 여기 손님 지하철역까지 한번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저 모셔다 드리고 혹시나 변경사항 있으면 알려드릴게요.